3월 1일자로 나의 생일이면 3월 1일자로 19세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 1월 1일자로는 아직은 만으로 18세지 19세는 아니거든. 그렇지만 올해 19세가 되는 사람이니까 1월 1일자로 소급해서 19살을 봐줄게. 이게 청소년 기운. 처음에는 정말 이것만 공부해야 될까 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실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니 교수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임금의 변을 가지고 했대요. 그죠? 제가 그 지어낸 거 아니에요. 그 영화 강의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임금의 변이니까 어때요? 탐중변하는 거죠? 네, 중요해야 안 중요해요? 중요한 변이죠. 중요하죠. 또 제일 좋았던 것은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앞에 있는 두 문자를 따가지고 기억을 한다든지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단기식에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좋은 팁과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임금이 하락하니까 노동 수요량이 증가하죠. 또 거꾸로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과 노동 수요량 간의 마이너스의 관계입니다. 과목 특성상 그래프를 이해하면 관련 개념들까지 자연스럽게 이제 유추가 되는 방식이라 칠판에 직접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서 원리를 쉽게 설명해 주신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